기괴한 도서관 시즌2 SCP재단 시리즈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본 영상은 SCP재단의 내용을 토대로 각색된 내용이며 현실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2022년 어느 여름날 여성 A씨는 여름휴가를 즐기기 위해 홀로 계곡으로 놀러왔었습니다. 애당초 친구들과 함께 오려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혼자서 여행을 떠나거나 캠핑하는 것에 로망이 있던 A씨는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용기를 내 계곡으로 놀러온 것입니다. 오히려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보란듯이 경치 좋은 장소와 맛있는 음식을 촬영해 유튜브에 업로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잠시 후 사람 없는 계곡에 도착한 A씨는 주변 경치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촬영을 시작한 이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어서 갑자기 겁이 난 것인지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도 들었고 너무나 고요한 주변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A씨는 계획했던 것보다 짧게 촬영을 마치고 식은땀을 흘리며 계곡을 내려와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에 들어올 때쯤엔 무섭거나 낯선 느낌도 어느새 사라졌기에 언제 그랬냐는 듯 휴식을 만끽하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A씨는 계곡에서 찍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친구들에게 자랑할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확인하던 A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던 계곡에서 찍은 영상 속에 웬 낯선 남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남자는 마치 유령처럼 잠깐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A씨는 너무 놀라 헛것을 봤는지 긴가민가 하며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아무리 다시 봐도 정체불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A씨가 영상을 촬영한 핸드폰은 높은 화질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기종이었음에도 어째선지 굉장히 노이즈가 심했고 화질이 저하된 상태로 영상이 남아있었습니다. A씨는 너무나 무서웠지만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고 이후 친구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올린 그 순간 모르는 사람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닉네임이 사슴 이모티콘으로 이루어진 유저는 숫자 1을 쓴 댓글을 남겼습니다. A씨는 의아해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그 순간 같은 닉네임의 다른 유저가 숫자 1을 댓글로 남겼습니다. 이때부터 A씨는 공포에 휩싸였고 또다시 숫자 1의 댓글이 달리고 달리고 달렸습니다. 너무나 무서웠던 A씨는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어서 핸드폰 속 저장된 영상도 지우고 겁에 질린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후 기묘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과연 기묘한 영상의 정체는 무엇이며 댓글을 남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SCP재단 한국지부 시리즈 일련번호 SCP-534-KO 격리등급 유클리드 별명 1바 SCP-534-KO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일종의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해 동영상을 촬영할 경우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어떤 조건에 의해 발생되는 건지 아직까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보고된 기록에 따르면 동영상 촬영자가 혼자 있을 때만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SCP-534-KO의 현상이 발생하면 동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해당 인원은 묘한 기시감과 공포감, 현실 괴리에 시달렸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기분 탓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편이고 영상 촬영을 종료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즉시 공포감과 기시감 등은 사라졌습니다. SCP-534-KO가 정확히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 아직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공통적인 현상으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동양인 남성이 동영상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SCP-534-KO의 현상이 나타난 영상들은 모두 화질이 매우 나빴기에 그 동양인 남성이 누군지 신상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영상을 촬영했던 사람들도 당시에는 화질 저하는커녕 그런 남성을 본 적 없었습니다. 촬영자들은 뒤늦게 영상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남성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공포를 느끼면서 영상을 즉시 삭제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촬영자들은 영상을 유튜브 등의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하며 공유하기도 했는데 그들은 평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적 없거나 유튜브 등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선지
해당 영상을 업로드해야 할 것만 같은 강한 충동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업로드된 영상들은 당연하게도 화질이 매우 나쁜 상태로 업로드되었고 재미도 감동도 없는 저화질 풍경 영상이라 시청자의 관심을 끌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영상을 업로드한 직후 의미를 알 수 없는 댓글이 잔뜩 달리기 시작했으며 도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단에서는 이 댓글을 남긴 유저들을 추적했지만 모두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가짜 계정이었으며 동영상을 삭제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반복된 댓글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오랜 기간 댓글이 남겨진 기록은 3개월간 39만 1203개의 댓글이 달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댓글창의 일부를 캡처한 것입니다. 특수경위 절차, 현재 재단에서 만든 알고리즘을 통해 온라인에 업로드된 영상들 중 SCP-534-KO로 의심되는 영상이 있을 경우 검열 및 삭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삭제 전에 재단의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저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29K 기지 연구팀이 이 현상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부록 2017년 7월 12일 일본의 유명 호스팅 웹사이트 니코니코 동화에서 활동하던 37세 남성 지로씨가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으며 그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로씨는 생전에 우울증 및 각종 편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평상시에도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트위터 등에 작성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살하던 당시 방송을 시청하는 두 명의 인원이 있었는데 한 명은 지로씨 본인의 계정이었으며 다른 한 명은 아직까지 정체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당시 재단에서 지로씨 사망 이후로 계속 방송 중이던 상황을 발견한 후 스트리밍을 중단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스트리밍 중 기묘한 영상이 촬영되었는데 분명 지로씨가 사망한 직후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누군가 방송용 카메라를 집어들고서 사망한 지로씨를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한국어로 숫자 2를 말하는 낯선 목소리. 이후 방송은 재단에 포착돼 정지 및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건을 조사하는 도중 기묘한 장면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방송을 확인하던 중 녹화된 장면에서 카메라가 바닥을 비추는 순간 사슴으로 보이는 형태의 그림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과연 마지막 목소리의 존재와 사슴 형태의 그림자는 무엇이며 몇몇 사람들의 동영상에서 나타나는 SCP-534-KO의 현상의 남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사사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기괴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